목보참가는 중학교 2학년부터 필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고3애들, 저는 고3애들 보충수업을 옛날에, 그 옛날에 채팅으로 했어요. 버디버디로. 왜냐? 버디버디? 그 옛날에 왜 그걸 했냐면 꼬무수지 자꾸 영어 가니까 보충수업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온, 난 그 반가워해서, 아예 정규 수업도 힘들 죽겠는데, 애들 내게 무슨 보충 수업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사이버 보충 수업이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밤에 애들한테 영어 질문 받는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걔가 선생님,
왜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 그 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해놓고 여기 지금 과거 분사가 왜 쓰였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면 고사 말이다. 그래서 아 얘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역 동사, 지각 동사 배우면서 원형 부정사 쓴다는 것이 완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렸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어? 한번 보실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도 이게 목적의 목적표 주어서 목적과 목적격 보호가 주어 소라가 된다는 건 기초형문 성문 기초형문법 일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주어 수로라 해서 근데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의 관계이면 그때는 뚜루루루다. 여기 저는 투부정사라는 말을 투 플러스 동사원형 대신에 뚜루루라고 해. 사실은 그것도 숨은 뜻이 담겨있는데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는 뭐냐? 동명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 그래서 링링링링링링링 그래서 이게 동명사야. 근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7가지인가 되지? 그냥 미래를 향해서 쏴야 되거든. 그게 두 개가 달라. 그래서 그 의미를 어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뚜루루라고 했어. 능동이면 투부정사 쓰는 거야. 근데 그리고 수동이면 이것이 목적어와 목적격어와 수동. 수동이면 우리 수동 때 참가해서 배웠지? 수동은 뭐가 수동이야? 수동 때 참가해서 돼지, 바치단, 돼지, 바치단, 되다, 지다, 받다, 시다, 갈라다 이렇게 되면 수동이잖아. 그렇게 해석되면 목적어가 목적어가 뭐뭐 받치다 치다 당하다를 되면 그때 뭘 써주는 거야? 과거분사 써주는 거야. 이게 큰 틀의 원칙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라는 말 대신에 사역동사 몇 개뿐이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그 사역동사 원형부정사 쓰는 거 이게 세 개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각동사 make have 이 순서도 강한 정도예요. make는 강요하는 의미고 let은 허용하는 의미죠. 지각동사 make have 치 만약에 동사가 올 때만 그때는 to 빼고 알랄라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왜 to 부정사를 to를 뺐을까? 뭘 왜 to를 뺐을까? 초성 힌트. 귀찮아서. 네, 정답 봐주셨어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맨날 그 전세 깨나물 하는 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거잖아. 하루 종일 그거 하잖아. 그리고 또 엄마가 시키고 뭐뭐 해라 허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루 종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투가 투를 쓰는 게 귀찮아진 거야. Go to home이 왜 go home으로 됐어? 왜? 귀찮아서. 사람들이 귀찮아. 어떤 학생이 정보사회와 컴퓨터가 그런 사람 봤어? 다 뭐라고 해? 정컴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바로 뭐야? 귀찮아서. 네. 그런데 지각이 보다 듣다 느끼다 이것이 계속될 때는 알 대신 동사원형 대신 뭘 붙일 수 있다? 빈민이 현재 동사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서 이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국제 가서 이게 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질문이에요. 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럴 때 I had my leg broken. 이제 문법이 틀린 거 아니냐 하는 그 아이와의 대화에서 이 문장을 만들었다.
많이 썼죠. 쉴만하지? 그런데 원래 2가 있었다는 증명이 있어요. 2 대세,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뒤에 원래 투부정사였다는 징조가 수동태로 하면 투가 여전히 나타난다. 그렇게 애들한테 설명해 줍니다. 2학년 애들까지도, 중2 애들도 이 과거분사, 목적격 보호 선택 문제를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음성 변조가 상당한 임팩트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 제가 만들어놓은 70곡을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보셔. 그래서 올려놔. 혹은 교과서 보시고 어느 단원에 뭐가 뭘 하고 했다. 근데 애들이 차분하고 얌전하고 그런 학교들은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나 애들이 막 끼가 막 넘쳐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애들, 그게 딱입니다. 그냥 대충 설명하고 노래 불러 그리고 찍어 올려 이런 걸 한 시간 수업 끝나요. 그리고 저작권료를 뭘 줘? 건빵. 건빵. 건빵을 어떻게 주냐, 이렇게 좀 잡고 보세요. 포크레인이야. 떨어진 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보면 많아. 그렇게 해서 저작권료는 자기들이 한 거 계속 골라서 먹습니다. 신체 학습자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좀 재미난 그 패러디스톤 페스티벌도 생각해 보시고 이게 선생님 스타일 좀 한번 멋지게 만들어 나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시각 학습자는 뭐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팁인데, 교생실습 나왔던, 교생실습 나오는 그 받는 선생님들은 이걸 참고하실 부분인데, 저는 이제 교생실습 나왔던, 저는 굳이 두 명, 학급 담임, 교과 담임 두 명 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학습자들 타이포셔널 제작, 학습지 제작 부탁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기회를 준 게 한 한 달 그 교생 실습 가지고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생 실습 끝나고도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와서 수업 진행되는 걸 봐도 좋다. 그래서 교육기부의 양식을 만들어서 한 시간 이제 그분들이 와서 제 수업에 수업 관찰하고 수업 학습지도 만들고 그랬어요. 게임도 만들고 퀴즐렛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자, 선생님들께 이거는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의 차이인데 이 카드 뒤집기 게임을 남자애들은 잘 못해요. 남자애들은 펼쳐 놓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이 대신에 남자애들은 이 카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퀴즐렛 요거를 이럴 때 좀 이 교생 선생님한테 이거 만드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우리 딸님이 임용고시 준비하려고. 클래스 카드 쓰시는 분. 클래스 카드. 손님 쓰세요. 클래스 카드는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퀴즐렛. 퀴즐렛 쓰시는 거? 퀴즐렛은 이걸 지금 위해서 하반애들하고는 카드 맞추기 있어요. 둘러봅니다. 카드 맞추기. 지금 이게 선생님들께서 조금 아까 하신 것에 온라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봐야 되면서 잘 됐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다 그렇죠? 연기하다 엑시트. 어디
그러면 27.1초. 선생님 27초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지금 잘했어 잘 못했어. 별로 잘 못했지. 여러분들은 27초 안에만 하면 돼. 그럼 초당 뭐 한 대씩 준다? 건빵. 건빵. 그럼 이제 그 다음 아이가 나와서 도전한다. 자, 선생님 한번 나와보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응원을 해요. 막.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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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있잖아, 저 있잖아, 이렇게. 네, 다시 여기. 어디, 이렇게. 오, 몇 초? 18.7초. 18.7초. 그럼 몇 개? 27 빼기 18. 그러면 오, 건빵 9개 벌었습니다. 오, 되게 많이 벌었네. 근데 요거를 애들에게 3번의 기회를 줘요. 늘 본인이 원하는 3번의 기회를 주고 절대 경쟁을 다른 아이하고 시킨다 안 시킨다? 절대로 시킨다 안 시킨다. 그건 아주 민과 루주 이 풍습은 아이들에게 인성에 참 심각하게 보면 자기의 경쟁 상대는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동아윤 가르치는 선생님, 중학교 동아윤 선생님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그 동아윤 방이 따로 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지금 시부터 출판, 저는 이제 동아윤 저자이기도 하지만 출판사와 저자와 이 강 저자와 선생님들은 네트워크가 돼야 돼. 근데 다, 그 동아윤이 워낙 팔리도 많이 팔렸어도 그렇지만 그 방은 400명의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 계셔요. 근데 저는 이거는 교사들이 좀 노력해서 암흑별로 뭉쳐야 돼. 그래서 출판사 편집팀도 불러봐.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올 이유가 없어요. 도움이 되게. 우리 문화를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단어 수준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장도 가능한 문장 교과 공문 문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하반 애들이 이거를 여기 보면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 게임 하면서 이게 문장이잖아요. 문장인데 이거 게임을 하면서 하반 애들이 문장을 왜 들어? 세 번씩 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야야 그거 욕장에 괜찮아 손 알려주고. 남자애들은 이 게임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해. 그래서 막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저도 놀랐고 애들도 놀랐어요. 하반 애들이 중반으로 가는 거 사실 좀 봤었거든요. 보겠습니다. 제가 몇 초 걸리나 봐주세요. 이제 눈치가 생기면 첫 글자만 보고 해. 네. 네. 자. 오, 오, 13.4초. 자, 선생님 오셔서. 선생님 오셔서. 도전. 저는 13.4초 했어요. 다시 해서 13.4초를. 네? 아, 다시 하기 위해서. 네. 드래그에 드라그 앤 드라그. 네. 동화 윤쌤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 그렇지. 내보세요. 네. 네. 이러면서 애들이 서서히 익숙해져. 아니면 하반 애들은 이거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게임이기 때문에 애들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로그인 안 하고도 그런 대로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때는 참습니다. 이거 말고도 타국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매 시간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있어요. 왜 그래야지
애들이 그분들은 이거 좋아하는 애들이 게임 중독에는 많거든요. 걔네들은 손 놀림이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들이 게임을 잘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을 안 주무셔. 어쩌면 걔들이 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애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괜찮은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성적 향상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학습부진학생의 정서행동은 ADHD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울한 거. 요거는 그냥 좀 편안하게 댁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런 거죠. 애들이 영어 시간을 이렇게 빨리 가. 아유, 힘들어. 근데 쉬운데 빨리 갑니다. 막 집중하니까 빨리 가. 그런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거는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연수 소감은 제가 양식을 갖드는데 거기다 쓰셔도 되고 그냥 단톡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게 쓰는 거기 쓰는 게 편하시면 단톡방에서 쓰시고 거기다 쓰시는 게 편하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집에 가는 열차 안에서 써주신 거 읽고 그럼 어디 가지고 갈 겁니다. 수업 마무리를 이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원을 마무리를 일반은 나에게 뭐뭐다. 스크래치 페이퍼는 활동은 못했네. 스크래치 페이퍼는 역시 촉각 학습자들을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막대 가져가시고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별로 없이 그냥 본 거였기 때문에 시간 빨리 가셨어요? 네. 동방인 같은 기분 별로 안 드시죠? PC방에 온 기분이에요. 그 기분을 제가 내려고 많이 기획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아 이것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조용히 시키는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퇴임 앞두고 한 5, 6년은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 바로 재생 목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별로 첫 시간에, 학년 초첫 시간에 애들에게 듣고 싶은 음악을, 자투리 시간에 듣고 싶은 음악을 받습니다. 수준이 높으면 팝송을 받으셔도 돼요. 하반 같으면 팝송도 모르니까 그냥 그 가요도 케이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학년 5반 6반, 2학년 1반 2반
순교수기 때문에 합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반을 묶어서 이렇게 그 반 애들이 신청한 노래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3월에 신청받으면 반드시 이 노래에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봄봄봄이죠? 그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 좀 더 빨리 나가고 막 들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 자기들이 신청한 음악을 틀어주면 행복도 해. 게다가 선생님이 거기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 와, 우리 선생님도 내 노래 좋아하네. 이래요. 그게 바로 네,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맞선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작은 팁입니다. 아, 어디 하나 보기 오면요.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아, 그럼 질문 있으면 카톡방에 하기? 네. 네, 또 단톡방에서 나가지 않, 저를 먼저 배신하고 나가지 않는 한 제가 AS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이번 주만 안으로 소리 파일 15,000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딱 USB도 담아두시고 그래서 방학 때 학교 가는 날 학교 가서 딱 받아두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학습지 타이포 학습지 만든 소리 사전 만드는 거를 가지고 전화공을 하셔라. 그래서 정말 나에게 보탬된 그리고 다른 분, 다른 선생님하고 그냥 그 당신 나하고 이거 할래? 당신하고 나, 당신 짝수가 해, 내가 홀수가 할게. 우리 대학 3월 계약 전에 다 만들어. 2월 20일까지 만들어 갖고 와. 그래서 우리 인쇄 다 맡겨놔. 그러면 신학기 3월이 얼마나 복잡해. 근데 다들 허덕일 때 우리는 열리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1시간에 10분이면 15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은 이제 단톡방에서 받기로 하고 연구사님 종례 네. 선수 다 공유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드렸지만 그 1시 20분에 이렇게 됩니다. 네. 입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종이 통화도 여기 놔주세요.